예, 잘 쉬셨어요? 계속해서 링크드 리스트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경말씀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 지난 시간에 우리 두 개의 노드를 연결시키는 것, 링크드라고 그랬죠? 연결시키는 것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 P, 그리고 여기 Q. 이두 번째 노드의 애드레스가 Q라고 그러한다면, 요 Q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P의 next는 바로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다. 여기 Q는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게 없으니까 널이다.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두 개의 노드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렇게 요 정도면 된다는 거죠. P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P를 만들면 이렇게 만든 거죠. P. 5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미 만들어 놓은 Q를 여기다가 연결하는 이두 번째 파라미터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연결하는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 물론 Q를 만들 때는 3이 있고, 요 마지막은 null 포인터니까, 예, null 포인터 해서 만들고요. 그래서 P를 앞에다 만들 거를 나중에 만들어야죠. 순서가 바뀌어지면 곤란해지죠.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들은 이렇게 클래스 스트럭처나 그냥 structure. class나 struct는 거의 같다. 다만, 여기는 public이고, 여기는 public이라는 키워드 없이도 이게 public이다. 그러는 constructor가 있다. 겁니다. constructor, 요거는 destructor가 있다는 거죠. 요거를 생략해도 가능하지만, 우리 코딩을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 명시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여기는 디폴트 파라미터를 이렇게 명시했죠. 생략을 할 경우 i는 0고 n은 null 포인터다.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이게 링크드 리스트 그 멤버 펑션들이 있거든요. 링크드 리스트에 적용하는 펑션들입니다. 이런 다양한 펑션들이 있죠. 요거를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하면, 예, 맨 처음에 시작하는 노드를 갖다가 헤드라 그럽니다. 헤드.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 안 하고 요 앞에다 이첫 번째 노드의 애드레스를 헤드라고 우리는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마지막이라든 어떤 노드든지 우리가 그 노드의 애드레스를 X라고 한다면 요 X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오퍼레이션으로 펑션으로 push front라는 펑션 한번 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before, after입니다. 언제든지 linked list는 맨 앞에 노드의 address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나머지 노드의 address는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이 head에 애드레스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찾아가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드가 있는데 우리가 헤드를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맨 앞에다 뭔가 하나를 더 데이터를 집어넣고 싶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 새로운 노드를 만들고, 예, 여기 헤드에요. 여기 애드레스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 head address를 여기 새로 생기는 노드의 address. 그럼 만약에 우리가 new node를 만든다 그러면 new node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 데이터는 33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연결할 노드. 여기에 들어갈, next에 들어갈 address도 이미 알고 있죠? 뭡니까? head죠, head. head. 이렇게 하면은, 요 연결이, 예, 진행이 된 겁니다. 여기 연결이. 간단하죠? 그걸 이제 function 안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function이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push front가 있고, 여기가 hea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33이. 그러면은 처음에 new node를 만듭니다. 여기는 initialization을 이용하지 않았네요. 밑에서 세팅을 하나 봐요. 당연히 데이터하고 다음에 연결할 거는 헤드죠. 헤드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return 하는 거. return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return type이 node star죠. 포인터입니다. 뭘 return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헤드를 return하면 좋겠죠. 그럼 여기서 헤드는 뭘까요? return 헤드가 뭐죠? 헤드가 새로 생겼죠. 그 새로 생긴 address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y에 저장되어 있겠죠. y. 새로 생긴. 그래서 헤드가 바뀌었습니다. 헤드의 address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는 push front를 다른 데서 이 function을 부른다고 치면 헤드에는 새로운 헤드가 나올 수 있으니까 push front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에 부를 때는 헤드라고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여기 33 데이터 33을 집어넣을 때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 push 펑션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헤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드를 리턴하는 건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좀더 간단하게 우리 쓸수 있겠죠? initialization을 이용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head, data and head. 그죠? 그 다음에 return y. 이렇게 return y 하면 되죠. 이 변수는 여기서 한 번만 쓰였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더 축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return new node. 그런데 데이터이고, 이 헤드를 새로 만든 노드에 연결해라. 뭐 이런 한 줄로 푸시 프론트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 펑션이 간단하죠? 푸시 프론트. 그 다음에 푸시 백. 우리가 맨 뒤에다 넣고 싶어요. 근데 맨 뒤에다 넣으려면 이제 요뉴 노드를 새로 만들겠죠? y를 뭐 y equal new node 뭐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33 그다음에 null 포인터. 여기 뭐 null은 당연하고요. 그렇게 해서 y를 만들었어요. 근데 x에다 연결해야 되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데 x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푸시 백이니까 맨 마지막이니까 맨 마지막 노드를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겠어요? 헤드입니다. 헤드. 이게 문제입니다. 푸시 백. 그래서 푸시 백 펑션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죠. 푸시 백이고 헤드가 들어오고요.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마지막 노드에 여기 노드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요 x를 구해야 되겠죠. 앞에 맨 마지막 노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지막 노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usually x cannot be given but head. 이 head는 주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죠. 맨 마지막. 맨 마지막은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하나씩 가면서 뭘 찾으면 될까요? 뭐가 마지막입니까? 마지막 노드는 여기가 널이죠. 마지막 노드는 널이 항상 요 넥스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널인 넥스트가 널인 노드를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여기 이제 그런 설명을 제가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헤드를 찾아가야 돼. 헤드에서부터 이렇게 찾아가는 루프를 만들어야죠. 여기 테일 노드 is not 요맨 끝에를 테일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테일 노드. 앞에는 헤드 노드. 찾아가야죠? 요거 만드는 건 쉽죠. 이미 여기 만들었죠? 그래서 찾아가는 루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들죠. while 루프로
이렇게 해서 X라고 잡았습니다. X가 헤드부터 시작합니다. 헤드부터 시작하고 while 루프로 X가 뭐 될 때까지 null 포인터가 될 때까지 X next가 null이 아니면 X next라는 건 여기죠? 여기가 X면 지금 현재 여기가 X면 X next는 여기죠. X next가 null이 아니면 X는 X next. 그러니까 다시 X next는 요거는 여기를 가리키죠. 여기 address를 가리키죠. 또 요거의 next. 요거의 next가 X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가 지금 null인지 아닌지, X next가 null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거죠. 그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여기 null인 상태가 나오겠죠. null인 상태가. 그러면 null이 생기면, 그 다음에 X next가 지금 요 while 루프를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 언제 빠져나옵니까? 요거에 의해서 X next는 뭐일 때? null 포인터일 때만 while 루프가 끝나겠죠. 그러면 요 바깥에서는 while 루프가 끝난 바깥에서는 X next는 항상 null이죠. 요거죠, 요거. 근데 거기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Y를 집어넣으면 되죠. Y. Y는 요거의 마지막 우리가 새로 추가하는 노드의 address가 y죠. 그래서 y를 하면 됩니다. 헤드가 비록 바뀌지 않았지만 여기 우리가 헤드를 이제 넣어줍니다. 넘겨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pushback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 노드 새로운 노드가 돌려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파프런트입니다. 파프런트. 그러니까 파프런트 before after입니다. 예, 맨 앞에 있는 거를 넘겨 달래는 거예요. 그리고 예, 두 번째가 새로운 헤드가 됩니다. 헤드가 바뀌죠. 헤드를 잘 리턴해야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거 파프런트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head next는 요거죠? head next는. 근데 그거를 head에다가 저장했어요. 그리고 return head. head next라는 건 요 주소를 return 한 거 아니에요. head next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요 address죠. 두 번째 노드의 address가 요 앞에 저장되어 있는 게 head잖아요. 그럼 요 헤드를 새로운 헤드를 여기다 리턴 하는 거죠. 맞는 것 같죠? 이 펑션은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잘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가 요거를 지우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노드를 다 썼으면 그 노드를 deallocation 해야 되거든요. new 해서 우리가 이 노드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노드를 다 썼으면, 썼으면, 예, new 썼으면 우리는 delete를 한번 해야 됩니다. 항상 예, new의 개수와 delete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요거를 없앨 거니까 잠시 zap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address를 그 지금 head address죠. 그걸 저장을 해둡니다. 여기다. 그 다음에 head next는 요거가 new head의 address를 head에다가 저장합니다. 새로운 head의 값이죠. 그리고 zap을 없애야 되겠죠. zap을 delete 해야 합니다. zap을 delete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head를 return 해줍니다. 그럼 memory resources가 이렇게 낭비되지 않는, 그리고 다 프리 해준 거죠. 없어질 때. 이렇게 정답입니다. 인서트입니다. 인서트. 인서트는 어떤 새로운 노드를 더하려는 거예요. 어디다? after node key equal 99. 그러니까 어떤 노드를 찾아서 그 노드 다음에 집어넣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드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요 노드를 찾는 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노드를 더해야 되겠죠. 순서가 1, 2번입니다. 새로운 노드를 찾는 작업을 한번 해보죠. insert
while loop가 또 있어야 되겠죠? while loop. 그래서 while loop 예, 만들어 보죠. 예. 그래서 헤드를 임시로 X에다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X부터 이제 예, 찾아갑니다. X 데이터 요거죠? 여기가 이제 X로 우리 가정한 거 아니에요. 그 X 데이터는 26 아니면 아니 키랑 같지 않으면 X 데이터가 키랑 같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 여기 비교합니다. X가 여기 됐죠? X next니까. 그 다음에 여기 왔죠? 그럼 X 키가 99이죠. 그러면 while loop가 빠져나가죠. 그럼 X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죠. X는 여기 있는 거죠.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new node, 그러니까 Y node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Y node의 address를. 근데 문제는 여기 원래 address는 여기를 지금 가리키고 있잖아요. 여기 27이 들어가 있는 address, 여기 색칠을 하죠. 이 address가 지금 여기 저장돼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새로 만든 예, green, Y 노드가 green이라고 해봐요. green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 빨간 red dot은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red dot은 요 레드 닷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리 바꿈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매러입니다. 순서를 달리하면 틀리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거를 여기다 먼저 옮기고 그죠? 그 다음에 초록색을 그 다음에 초록색 정보를 요거의 정보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죠. 그래야 예, 요 정보를 잃지 않습니다. 여기 99 X의 next의 정보를 잃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X next 여기 X next에 있는 값은 요 값이죠. 27이 있는 노드의 address입니다. 그거는 일로 와야죠. 33의 next로 가야죠. Y 노드 next에는 뭘 연결합니까? 먼저 X next 값을 넘겨줘야죠.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여기다가 먼저 만들어야죠. 그러니까는 new node, new node 할때 33이 원래 있죠. 그리고 요 new node 다음에 들어갈 값은 요 27이 있는 주소의 값이죠. 27. 근데 그거는 99 next에 저장돼 있죠. X next에 있는 걸 갖다가 주어야 요거가 연결이 되는 거죠. 이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그거 한 다음에 여기 새로 나온 주소 Y 노드죠. Y 노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로 가야죠. 그러니까 X next에는 그 후에 두 번째로는 X next에는 Y를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죠. 예, 그러니까는 예, Y 노드를 새로 만들었어요. New 노드로 만드는데 데이터는 예, 33이고 그 다음에 거기 여기 예, 33이고 여기에 들어갈 것은 뭐예요? Y 노드하고 연결할 요 데이터를 집어넣어야죠. 요 데이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는 값 X의 next에 있죠. 그거를 옮겨가야 돼. 예, 이렇게 해야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것까지 한 겁니다. 지금 이거 막 연결한 겁니다. 아직 여기가 완성이 안 됐죠? X와 Y가 연결이 안 됐죠? 그거를 연결하는 거가 요거죠. X next. 여기가 X next죠? X next에 Y 노드를 연결. 요거가 지금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됐죠? 헤드는 바뀌지 않았지만 헤드는 이렇게 리턴해집니다. 늘 이제 이렇게 헤드가 들어오면 이렇게 카피해서 요 X를 가지고 이제 찾고요. 나중에는 세이프하게 헤드를 리턴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emove입니다.
remove. 우리가 이렇게 키 99은 노드를 remove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99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99을 찾았는데, 이 99하고 이거 99은 없어지니까 이두 개를 서로 연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려면 이 앞에 있는 요 X노드에 X노드를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없어질 거니까. 앞에 노드를 찾아내서 요 주소값이 지금 여기 Z노드에 여기가 저장돼 있잖아요. X노드 next에 그거를 뭘로 바꿔야 됩니까? 여기 27이 들어가 있는 요 애드레스로 바꿔야 되죠. 27이 들어가 있는 노드의 애드레스로. 근데 그 노드의 애드레스는 어디 저장돼 있습니까? 현재 지금 여기 그림에 의하면 현재 여기에 저장돼 있죠. 여러분들 요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에 빨간 거 저장돼 있는 애드레스는 지금 현재 여기에 저장돼 있어요. 노드 99에. 그러니까는 노드 99을 없애기 전에 잽 하기 전에 잽 여기 next를 가져다가 어디다 저장해야 됩니까? 여기다 저장해 줘야 돼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그다음에 이 노드를 없애면 됩니다. 전체 과정이 그래요. 한번 remove. 노드가 이렇게 있고요. 키가 들어왔어요. 그럼 첫 번째 할 일은 헤드를 갖다가 이제 잡아두고요. X를 해놓고, 그래서 이제 head next부터 여기부터 요 과정이 이렇게 몇개 있습니다. at least two 노드가 있고, 키는 여기가 99 있으면 안 돼요. 없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능합니다. 하고 가정하고 이제 하고 키 노드는 항상 이 리스트에 이미 있다는 전제하에 이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잽 데이터 여기부터 체크를 하는 거죠. 여기 99이 아니네.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다음에 그리고 여기다가 x equals 잽 여기 저장해 둡니다. 그러니까 요 x를 미리 저장을 해 두는 거예요. 그 아니니까 그 다음으로 가죠. 그 다음에 가는데 비교해내니까는 키가 맞아요. 그러면 x equal z에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z equal z next 그리고 이제 찾아갑니다. 그러면 z하고 키하고 같을 때 z 데이터하고 키하고 같을 때 요게 z이 되죠. 요 루프를 빠져나올 때는 z 데이터가 키하고 같을 때만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반드시 뭐가 해요? Z 데이터는 반드시 Z 데이터는 키하고 같죠. 그러니까 Z은 여기죠. 요거가 키가 99니까. 그럴 때만 while 루프가 빠져나와요. 그럼 막 빠져나왔을 때 X는 무엇입니까? X는 그 앞에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잽 넥스트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체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잽은 반드시 X는 반드시 잽의 앞에 거를 얘기하는 거죠. X는 요 while 루프에서 보면 항상 잽의 앞에 겁니다. previous 노드예요. while 루프가 돌아가는 동안 잽이 여기라 그러면 X 루프는 항상 X 값은 항상 그 앞에 노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때는 프리뷰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넥스트 말고 프리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코드에서는 잽이 발견이 됐으면 X는 그 앞에 노드 값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X의 넥스트 여기죠. X의 넥스트의 를 뭘로 세팅을 해야 됩니까? 여기 zNext에 있는 값을 갖다가 zNext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요거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카피를 해줘야죠.
X next에다 카피를 해주면 그것이 바로 이거 전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작업을 여기서 하면 돼요. 간단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X next에, X next는 여기죠? 여기에다가 Z next. 요거죠? 요거를 카피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거가 이게 요 노드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요걸 없앨 거니까 없애기 전에 카피해 오는 겁니다. 그 다음 할 일이 뭐 남아 있습니까? 요걸 없애는 일이 남았죠. 할일다 했죠. 그럼 Z만 딜리트 하면 되죠. 딜리트 Z.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가정은 왜 합니까? 맨첫 번에 헤드에 만약에 99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게 앞에 노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99의 앞에 거 X, Z 노드, Z을 없앨 거잖아요. 이렇게 Z 노드를 99가 있는 걸 없앨 건데 그 앞에 있는 X를 찾아서 지금 우리 작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X 노드가 없잖아요. 지금 이 알고리즘에. 그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알고리즘은 작동이 안 됩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런 가정을 없애려면 그럼 맨첫 번에 여기서 체크하는 겁니다. 헤드에 뭐예요? 데이터가 키와 같으냐? 맨 처음에 체크해요. 이렇게 첫 번째 들어오자마자 이거 키가 첫 번째 헤드가 키와 같으냐? 그러면 이런 작업 복잡한 작업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맨첫 번째 데이터 없애는 거 뭐예요? 노드 없애는 거? 예. 팝 프론트 하면 되잖아요. 그쵸? 팝. 그러면 팝 프론트 해라. 예. 헤드. 이렇게 해서 없애고 여기를 헤드로 받으면 되겠죠? 그럼 맨 앞에 거 없어지고 새로운 헤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그렇지 않은 경우만 밑에 걸로 이렇게 돌리면 가능합니다. 예, 거의 다 끝났네요. Clear. Clear는 이 노드들 하나하나 이렇게 딜리트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헤드부터 그다음에 뭐 이렇게 새로운 요 다음 노드를 하고 요거 딜리트하고 그다음에 딜리트하기 전에 요 헤드를 또 새로 구하고 저장해뒀다가 요거 딜리트하고 그렇게 해서 while 루프로 돌아가면 됩니다. 노드 수만큼 딜리트가 되면 되겠죠. 예. 이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링크리스트 다루는 멤버 펑션들 몇 가지 해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요거를 응용해서 다양한 링크드 리스트에 다른 펑션들을 우리가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요 부분에서 우리가 열심히 좀, 다양한 것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기초를 다뤘고요.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링크리스트의 멤버 펑션들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 그두 번째 링크리스트에서도 약간 복습은 하겠지만, 예, 약간 복잡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다른 펑션들을 구현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